컨탱크의 부품을 갖고서 개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두 개는 컨탱크잖아요. 팔은 태권브이팔입니다. 이걸 상하로 뜯어가지고 하나는 태권브이 상체랑 딱 꼽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권땡크가 됐고요. 태권브이 땡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여기만 붙이면 끝나요. 이건 붙여주면 사실상 끝나고, 이건 접착제로 붙여주면 끝나는데, 대신 이제 상체 여길 작업을 해줬는데 가장 난감한 게 지금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뿔처럼 튀어나온 이 노란 부분, 이게 요 부분이 이 포신에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거를 좀 하고 분리를 좀한 다음에 다른 걸로 지금 바꿔줘야 할것 같거든요. 아쉽죠, 이게. 일단 여기 보시면 조립할 때 썼던 이 돌기를 아예 제거를 해주고요. 처음에 뭐 많이들 이런 작업할 때 이걸 어떻게 자르느냐, 작업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조 개수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품이냐면 핫픽스. 옛날에 뭐 메탈돔이라 해서 자쿠 눈 같은데, 자쿠 모노아이 같은 거 그런 용도로 많이 썼던 애들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노아이 붙이면 진짜 이쁘장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을 이제 옆에 붙였을 때, 이제 옆에다 올려줬을 때 과연 쓸만할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한번 맞대보려 하거든요. 일단은 뭔 일이 있어도 저 포신하고 겹치진 않아야 하니까. 아,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니? 이게 징그럽게 안 잡혀요, 이게. 핀셋도 좋은 걸 써야 하는데 안 그럼 자꾸 이렇게 막 굴러가니까 지가. 핀셋도 요즘에 이제 싸구려밖에 없어갖고. 아우, 진짜 네일아트에 쓰는 핀셋 같은 게 정말 좋은데 그런 애들은 날아가지도 않고요, 이게. 난 이런 식으로 살짝 얹어봤을 때, 아, 쓸만한가? 괜찮은가? 이걸 보셔갖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다 이제 붙여버리면 돼요.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얘는 자체적으로만 접착제 같은 게 없으니까 순간 접착제를 쓰되, 순간 접착제도 그냥 여기다 막 발라버리면 질질 흐르죠. 그래서 딱 필요한 분량만 발라야 하니까. 조색 스틱이에요, 이거. 우리 도료 섞을 때 쓰는 거거든요. 조색 스틱 끝부분에다가 살짝 좀 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짜가지고 왕창 쳐 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살짝 묻혀야 돼요. 살짝 묻혀야 하거든요. 조금만 묻혀서. 아,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을까. 살짝 묻혀가지고 붙여야 할 자리에다 갖다 얹어야 합니다, 이게. 이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팅 하고 날아가, 이렇게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요, 이런 작업할 때가. 원래 맞지 않는 부품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붙일 때또 모양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거나 위치를 안 잡거나 이러면은 그거 할 때만큼 더 짜증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한쪽은 지금 붙였고. 그리고 순간 접착제가 요새 정말 순간 접착제 같지가 않아요. 무슨 순간 접착제가 굳는데 5분 넘게 걸려요, 이제. 짜증나게도. 옛날에는 1분도 안 걸렸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약해졌죠, 이게. 근데 너도나도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붙여놓고 나서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대로 놔두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아까 반대쪽. 걔도 지금 붙여줘야 하니까. 살짝 얹겠습니다, 그냥. 얹어놓고 지하수 붙으라고. 아, 또안 떨어져요, 이게. 일단 얹었어요. 얹고 그 다음에 흠집 같은 게안 보이도록 최대한 좀 밀어줘서 가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붙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부품도 아래쪽에 이제 붙는 건데, 얘를 이제 컨탱크 머리에 이제 붙여주려고 이거 약간 좀 개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게. 원래 컨탱크 부품인데 사람들이 건캐논이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건탱크예요. 건캐논은 저 부분이 훨씬 더 넓습니다.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건캐논, SD 건캐논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좌우 폭이 넓어요. 포와 포 사이가 넓어갖고 그 큰 머리, 건탱크 머리, 건캐논의 머리가 딱 올라가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위치 잘 맞춰서 이게 딱 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러고 나서 태권브이 머리를 그 위에다 얹어주고 그러면은 이게 올릴 때 이렇게 이제 걸리지가 않아요. 이제 머리 올릴 때. 그러니까 이게 좋고 그 다음에 태권브이 하면 가슴에 V자잖아요. 이게. 근데 V자를 지금 여기다 붙여야 하는데 이 뒤쪽에 돌기가 있습니다. 이 고정할 때 쓰는 거. 이 돌기를 일단 어쩔 수 없지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니퍼 등을 사용해서 이걸 잘라가지고 그냥 붙이면 됩니다. 잘라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잘라줬고 자르고 자르는 거에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원래 이렇게 잘라내는 녀석이 아니고 부품은 이제 이 가슴에 V자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여기 끼워지라고 한 건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위치에도 다시 갖다 놓고 이 V자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로 갈 것이냐, 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위치를 확실히 잡아주고요. 이게 좀 뜹니다. 부품들이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이 위치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요 정도가 괜찮겠나 싶으면 이제 접착제를 이제 붙여주면 되죠. 여기다가 접착제를 붙이고 나서 하체를 딱 껴주면 뭐라고 해야죠? 태권브이 캐논이라 할까요? 캐논 태권브이라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캐논 태권브이 하나가 이제 끝났고 얘 여기 이제 됐고 다음에 V자가 떨어졌네. 얘 이따 붙여줄 거니까 여기. 그 다음에 태권브이 탱크 얘도 여기다가 이제 순간접착제 아까 요거 순간접착제 붙여서 여기다 붙여주면 태권브이 탱크가 되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제. 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제 태권브이 원래 그 키즈 태권브이 그 키트 그대로요. 그래서 이제 본다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제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아예 V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올려갖고 이렇게 해서 태권브이 3종 세트를 일단 개조 완료했습니다.